지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느낌이 너무 다른 게 춤추실 때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다가 또 나오시면 또 너무 지금 부끄부끄한 모습으로 먼저 인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쇼케이스를 여는 것 같아서 긴장이 좀 많이 되긴 하는데 정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에일리입니다. 네. 먼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고 아마 에일리 씨도 많이 기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017년이죠? 2월 싱글 낡은 그리움 이후에 무려 2년 8개월 만입니다. 컴백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 정말 오랜만에 네, 맞아요. 이렇게 쇼케이스도 가져보고 네. 제일 기대되고 일단 기분이 지금 많이 흥분해 있는 상태인 게 네네. 오랜만에 저의 음악, 네. 저의 음악을 많은 대중분들과 함께 이제 나눌 수 있다는 그 점이 네. 굉장히 기대되네요. 아니, 근데 제가 뒤에서 보니까 2년 8개월 만이라 그런지 굉장히 이렇게 설레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컬 킹도 떨리긴 합니까? 네, 오늘따라 좀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 아, 네. 진짜요? 새로 시도해보는 장르이기도 하고 해서 네,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앨범 이야기에 앞서서 방금 무대였죠. 타이틀곡 이야기를 또안할 수가 없는데, 룸쉐이커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룸쉐이커라는 곡은 네. 이제 얼반 힙합을 바탕을 해서 네. 저의 팝스러운 네. 보컬과 함께 어우러진 정말 신나는 곡인데요. 이제 곡 내용은 이제 어디를 들어가든 어느 방에 어느 공간에 들어가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흔들어버리겠다. 네, 이런 내용이 담긴 곡입니다. 야, 2년 8개월 만에 약간 선전포고 같은 그런 느낌. 내가 이거 다 흔들어 버리겠다.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각오가 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아마 에일리 씨의 매력이 아마 다들 쉐이크 될것 같긴 한데요. 에일리 씨가 생각하는 그 룸쉐이커의 킬링 파트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아, 네. 이제 후렴구가 나오기 전에 약간 네. 빌드업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 대신 드려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너무 좋죠. 오케이. 예. 뭘 기다려주려면 어쩌 이미 심장은 빨라져 왔어. 이곳은 너와 나 우리 단절뿐인 거야. 흔들어 세게 쳐. 네. 아니, 이거 안 흔들 수가 없네요. 저 지금 약간 윗부분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딱 고조되는 부분을 딱 부르면 네. 그 다음에 I'm a room shake shake 이 부분에서 다들 그러니까 좀 지금 흥을 제가 느끼시더라고요. 이게 듣다가 약간 윗부분이 약간 흔들거리려고 하는데 지금 약간 여기서 끝났거든요. 아쉬우시라고. 아, 이게 또 약간 밀당이 있어요, 우리 에일리 씨. 아우, 매력적이에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가창력이야. 뭐 정말 믿고 듣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은 보컬도 보컬인데요. 무대에서 하는 춤이 굉장히, 아, 진짜 뭔가 탁 눈에 들어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번에 네. 곡도 사실 이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네? 가창력으로는 많은 분들께서 네. 정말 많이 인정해주시고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조금 그런 곡이 나오면 너무 또 뻔할까 봐 자세히 들어보시면 그렇게 고음도 많이 없고요. 아, 그래요? 네, 음원도 자세히 들어보시면 오히려 가사 하나하나를 이제 좀 매력스럽게 전달하려고 했던 그런 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곡에. 그래서 안무로 또더 멋있는 곡을 만들기 위해서 안무에도 정말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퍼포먼스가 탁 눈에 띄는 안무들이 많은데 그렇다면은 포인트 안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네. 좀 뻔한 그런 계속 반복되는 안무들보다 네. 좀 멋있는 정말 무슨 한 쇼를 보는 것처럼 맞아요, 네, 맞아요. 포인트 안무가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개예요. 네, 많이 다 쪼개져 있더라고요. 달라요. 네, 네. 다 달라서 네. 네, 제일 그래도 임팩트 있는 부분이 이제 바닥에서 기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아까 깜짝 놀랐잖아요. 레드카펫 깔아드려야 되는데. 아, 그래서 그 동작 때문에 네. 연습하면서도 그렇고 아직도 현재까지도 멍이 굉장히 많이 들고 아니, 있어요. 이거는 사실 연습할 때 무릎 아래 안끼면 큰일 날것 같아요. 네, 껴도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그럼 여기는 시퍼렀습니까? 지금 좀 이제 약을 바로 약 먹고 해서 많이 낫긴 했는데 아, 네. 오늘 또 하고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포인트 한번 좀 보여주셔야 될것 네, 같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배워보고 싶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럼요. 네, 바지 입고 오셨네요. 예, 바지 저는 네. 항상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포인트 안무. 자, 네, 아마, 암호,
No. 왜 이렇게? No. 왜? 오, 오, 예, 예, 방을 닦네요? 예. 우와. 야, 포인트 안무를 제가 따라해보려고 했거든요, 지금. 어, 무릎에 멍 드실 것 같아요. 아니, 소름, 이게, 이게 포인트 안무, 여자들도 다 출 수 있는 춤이잖아요. 그쵸, 그쵸. 야, 아니, 방을 닦는 안무 같긴 한데, 사실 방 닦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뭐랄까요? 동물의 어떤, 그런 네. 어떤, 막 원초적인 느낌을 보여주는 평범이나 그런 평범이나 네. 네. 동물의 왕국 같은 네. 그런 어떤 그런 카리스마가 확 느껴지네요. 블랙팬서 느낌처럼. 아 그거 약간 노리셨군요. 블랙팬서의 어떤 강인한 느낌. 아, 네. 아 지금 만들어냈어요. 아 지금. 예, 예. 아 매드 좋아요. 부럽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이 안무를 어 군무로 추면 보니까 아까 진짜 또 멋있더라고요. 네 한 명이서 추는 것보다 다 같이 네. 아 근데 아무 팀과 함께하는 것도 아, 멋있더라고요. 엘리 씨는 혼자 쳐도 예 야생인 느낌이 물씬 예 물씬 나왔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의 좀 마음을 쉐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정규 앨범 버터플라이 네 어떤 앨범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어 이번 버터플라이가 저희 두 번째 정규 앨범입니다. 총 10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보여드린 모습과는 조금 다른 네. 곡들로 많이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좀 색다른 사운드와 또 색다른 분위기의 곡들을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데 정말 다양한 네. 나비가 무늬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무늬를 갖고 있는 나비, 버터플라이처럼 정말 다양하고 다채로운 곡들이 담겼다고 네, 앨범명을 버터플라이로 지어봤습니다. 이야, 이번에 정말 어떤 또 다양함이 들어가 있을지도 너무 궁금한데 사실 앨범 만들면서 녹음하시면서 춤추시면서 또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거든요. 좀 네. 기억에 남는 일들이 좀 있으셨나요? 제가 천년처럼 이후에 정말 네. 어떤 곡으로 나올지 사실 걱정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너무 사랑받았죠. 네, 그게 이제 싫은 건 아니고 정말 좋은 거지만 좋아요. 네. 대한 부담도 엄청 커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별한 에피소드보다 타이틀 곡이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었어요. 2년 아, 동안.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매번 바뀌다가 제일 좋은 10곡으로 네. 타이틀감인 10곡들로 네. 앨범이 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애착이 굉장히 많이 가는 앨범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번 그냥 앨범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정말 한순간 한순간 다 기억에 남아요. 아 네. 고를 수가 없을 정도였군요. 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앨범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항상 도전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음악적으로 네. 그래서 못해봤던 장르나 못해봤던 것들 시도해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도전이 끊기지 않는 가수다 라는 거를 네, 저의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께 네,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앨범 소개를 좀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번 앨범을 좀 이렇게 즐기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감상 포인트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겠어요? 이번 앨범에 정말 룸쉐이커 같이 정말 신나는 힙합 곡들도 있고 그래 인터프리티 같은 팝 장르의 팝 EDM 같은 장르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번 앨범을 좀 가사에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썼어요. 작사도 많이 참여했고 그래서 모든 기분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뭐 오늘 기분이 이렇다 하면 이 노래 들어야지. 네 그런 마음을 담으셔서 그날 듣고 싶은 노래 한 곡씩 들으셔도 저는 굉장히 이번 앨범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와 아니 에일리 씨가 또 본인에게도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슬플 때 그럼 슬픈 노래가 있나요? 네. 우울할 때, 그럼 우울할 때. 그렇죠. 그러면 위로해주는 노래. 위로해주는 노래. 네. 자신감이 그래서... 없다. 오늘. 네. 그러면은, 자신감을 실어주는 노래. 이렇게. 있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뿐만 아니라, 네. 모든 감정을 다 담은, 네. 2년 8개월의 수고가 아마 이 앨범에 고스란히 담겨있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또 남은 무대들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앨범에 관한 이야기를 또 음악으로 들으실 수 있게 앨범 이야기를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엘리 씨 또 무대 준비를 위해서 네. 먼저 퇴장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